안녕하세요, 이규홍 전도사님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교회, 가까운 교회 친구들, 안녕!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사님들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오늘은 우리 또 우리 전사님들과 게임을 해보려고. 단어를 적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적는 거죠. 근데 이걸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게 뭐가 적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이마에 그 단어가 뭔지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질문을 해서? 정답!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건가요? 이건가요? 하면서 질문을 해서 먼저 내가 맞추는 사람 그리고 이거 먼저 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좋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네 우리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예! 예! 오케이. 자, 그런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어요. 네. 답답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어요. 네. 답답했어요. 제가 했던 대로 미안해. 나 나름서 제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나 그거 하나 생각했는데. 미안해.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유라전사님이 완벽하게 또 1등 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집에 가족들과 또 언니, 오빠들, 또 형, 누나들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소장님들 어땠어요? 게임을 해보니까. 일단은 질문이 좋아야 해요. 아, 질문이 좋아야 돼. 맞아요. 질문을 잘하셔서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겠어요. 저는 이거 막 보이지도 않으니까 네. 아, 막 답답하고 아, 아, 짜증나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이 게임을 왜 했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게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또 질문하고 싶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나 정말 답답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문제, 또 어떠한 뭐 삶의 어려움, 또 슬픔이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친구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불행하기를 원하나요? 행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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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혹시 어떤 친구는 나는 맨날 불행하고 싶어요. 나는 맨날 슬프고 싶어요. 나는 맨날 짜증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바램처럼 맨날 맨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가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외로운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다 그런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한 사람이 나와요. 고통을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한나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통 있는 사람. 아, 정답. 여자인가요? 여자였어요. 질문을 역시 잘하시네요. 질문 정말 잘하시네요. 김창원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었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아기를 가지지 못한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는 건 너무너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나는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맨날 맨날 울고 맨날 맨날 슬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 슬픔을 가지고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누구였을까요? 사람? 병원? 고양이? 고양이? 땡! 한나는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아마 사람들은 한나한테 저기 병원 엄청 잘한데 저 병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어봐. 또 어떤 사람들은 저기로 가봐. 저 사람이 병을 다 고칠 수 있대. 이렇게 한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한나는 사람들한테 병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너무너무 슬퍼요. 제 마음 하나님 아시죠?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나와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 사무엘!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다.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한나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동생이 잘못했는데 나만 혼낼 때도 속상하고요. 친구들끼리 나를 조금 왕따시킬 때 그때도 좀 속상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해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슬플 때가 있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또 슬플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한나가 가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이 게임 했었죠? 이거 게임도 어땠어요? 눈앞에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질문도 하고 답답해하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이것을 문제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도 한나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간절하게 또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해결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나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며 기도로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